아, 자, 한번 해볼까요? 2단 척결자. 척결을 2단으로 한다는 듯. 시작. 펀치. 막. 1의 피해를 줍니다. 창. 2의 피해를 줍니다. 한장 뽑습니다. 벨트. 아, 몰라. 해금할 수 있다. 알겠다. 크리처를 모두 스로틀해야 합니다. 한 턴에 사용 가능한 카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코스트 개념이 없나봐.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모두 버리고 다시 장을 뽑게 됩니다. 크리처를 처치하면 경험치를 얻습니다. 레벨이 오르면 스킬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금을 많이 얻으셈. 사망하면 금과 스킬 아이템이 모두 사라집니다. 냄. 일회용입니다. 조팸. 일회용입니다. 조팸. 아야. 아니 애니메이션 뭐야 저거? 아니 어루만지는 거야? 어? 내 힘이 커진다. 네, 미늘창. 어서오세요. 크리처와 그 주변의 적에게 1의 피해를 줍니다. 둘 다 똑같잖아요. 아,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다고? 획득한 카드가 버린 카드로 가네. 오, 디오스. 체력은 안 차는구나. 1의 피해를 줍니다. 네, 뭐 빠른 모드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해봅시다. 1의 피해 받아라. 받아라. 벨트. 한 장을 뽑고 한 장을 메뉴에 올려둡니다. 슉. 레벨업부터 하자. 스킬 한 장을 선택합니다. 라스트 워드. HP 4 더 회복합니다. 회복 카드 필요할 것 같아. 원하는 카드를 추가합니다. 치명타가 발동됩니다. 25% 확률로 2배 피해. 란디움 3딜. 마법. 이 카드를 버릴 때 효과를 적용합니다. 최종 차례에서 버리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어서오세요. 코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치명타 발동 1의 피해를 준비해 다음 턴에 한 장을 더 뽑습니다. 아, 다 줘요, 그냥. 다 써볼게. 작은 부정형. 못생겼다. 오크 전사. 있네.
놀랄 수 없으며 공격을 줄일 수 없습니다. 놀랐습니다! 치명타가 발동됩니다. 1위부터 때려야겠다. 아, 부정형도 잡는 게 낫겠다. 잠깐만. 이러면은 오크 전사 잡아야지. 근데 치명타 뜨면 제자리 걸립니다. 카드를 3장 뽑고 2장 버립니다. 들어오다 들어오. 이게 코스트 없어서 들어오가 곧 공격이잖아. 일회용입니다. 안 칠래. 아이, 크릿 없어, 씨. 이러면은 똑같잖아. 눈발 망겜. 하긴, 나도 크릿 떠서 저렇게 됐지. 일회용입니다. 보물10. 던전 클리어 시 카드가 있으면 그 의미 10을 얻습니다. 아이템 카드를 두번 수색해서 가져옵니다. 던전 클리어 시라는 게 게임 끝날 때 얘기하는 건가? 재생을 얻습니다. 턴이 끝날 때 모두 회복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네, 저거. 진짜 나쁜 놈이네. 존버덱 싸면은 못 잡겠다. 랜덤 생명체에 3개 데미지를 줍니다. 차례가 되어 버릴 때 효과를 적용합니다. 뽑아. 치유 묘약 5 회복합니다. 보물 크리처에게 피해를 줍니다. 보물이다, 보물. 갈림길 엘리트 왜? 공버프 받아서 나오네. 다른 크리처 전원이 공격력이 1 증가합니다. 저 나쁜 놈 저. 호이. 호이. 재생을 얻습니다. 야, 6회복이면은 한 턴에 6딜 못하면 저거 못 잡는 거네. 아, 못 잡나. 잡았다. 고블린 지팡이 3개의 데미지를 줍니다. 예약. 이 카드는 안 버립니다. 일회용입니다. 무작위 아이템 2장을 추가합니다. 다 먹어. 다 줘. 다 갖고 와. 재생을 얻습니다. 내 힘이 커진다. 크리처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글씨 왜 이렇게 작어? 이번 턴에 HP를 4 이상 회복하면 다음 카드가 사용되고 이 턴은 두 배의 피해를 줍니다. 아, 나 아까처럼 세개다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일러스트 철퇴를 들고 있지만 펀치를 날리는구만. 미늘창도 많이 넣었나? 근데 딜카드 모자라면은 재생 같은 거 잡을 수가 없는데. 쉴드가 적용된 크리스마 영웅은 처음으로 입는 피해를 무시합니다. 저거 순 나쁜 놈이구만. 일단 보스니까 전리품 가방 쓰자. 치명타가 발동됩니다. 6의 피해를 주고 아군 영웅이 2 피해를 줍니다. 쑥배기! 하야. 선보를 계속 얻는 거구나. 너무 돌겜인데. 회복하고.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데. 설교자. 번역이 이상해서 뭔 뜻인지 알아먹기 힘든데. 막타를 치자. 원하는 개수의 카드를 뽑을 수 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은 넣어야지. 2의 피해를 주고 주변의 적에 1의 피해를 줍니다. 일회용입니다. 플레이어의 턴 시작 시 금을 모두 유지한 채 탑을 나갑니다. 빤스런 카드. 되돌이 보니까 전설이구만. 크리처에게 6의 피해를 주고 버린 피해 저주 카드를 추가합니다. 일회용입니다. HP를 1 씁니다. 단투네, 단투. 피3인데 어떡하죠? 짐제인. 운명 점수 5.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앞에 추가합니다. 타로 카드를 선택합니다. 패시브가 좋지 않을까? 최대 체력을 1 늘립니다. 보물 카드를 추방시킵니다. 골드를 얻는구나. 전체 HP로 복원합니다. 전설 카드를 수색합니다. 패시브 하나 하고 치유하면 될 것 같은데. 전차 턴 끝에 쉴드를 얻습니다. 턴 시작 시 한 장 덜 뽑습니다. 중복 카드를 모두 유배시킵니다. 같은 카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이랜더. 은둔자를 덱에 추가합니다. 버린 패에서 비영웅 카드 두 장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야, 하이랜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카드가 임의의 피해를 입히면 항상 최대 피해를 줍니다. 어허. 나 이거 할래. 은둔자 할래. 다 갖다 버려.
이제 타격 한장 됐잖아. 개꿀아니. 잘 가요, 할머니. 계속 진행. 와, 빤스런. 진짜 빤스 그려놓은 거 봐. 요거는 한 마리씩 잡아야겠지. 공격 모션 진짜 힘없네. 내 힘이 커진다. 아이템 두 장을 추가합니다. 아, 하이렌, 아, 썼구나. 위험한 무기 일회용입니다. 투척용 도끼, 검, 메이스, 단검, 메이스, 투척용 도끼, 장검, 무거운 도끼를 추가합니다. 전설이 아닌 무기 카드를 모두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거 개사기네. 근데 일회용임. 블레이드 마스터 2피해를 주고 대개 검카드 추가 피해 2를 줍니다. 뭐야 이거 완타야? 크리처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보스일 때는 5의 피해를 줍니다. 완타. 빤스런 두루마리 이거 좀 폐에 안 잡혔으면 좋겠네. 아 너무 아파. 뚝배기. 최대 체력이 너무 낮은데 2의 피해를 줍니다. 플레이어 덱이 25장 이상이면 피해가 5가 됩니다. 한 장 더 넣으면 못 된다. 예약 카드가 이런 식으로도 핸드에 남는구나. 완타, 완타 겁나 세. 은둔자. 완타 아주 좋아. 치명타. 마법. 한 장의 카드를 가져옵니다. 저건가? 탐색인가? 은둔자라서 나머지 못 먹음. 신비의 방. 대장장이 비전설 무기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아, 보물을 줘야 업그레이드를 해주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7의 피해를 줍니다. 그냥 데미지가 플러스 1드네. 무거운 도끼. 고블린. 아! 왜 때려요? 아, 왜 때려요? 골령 주술. 리카드의 4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장을 뽑고 언데드 크리처를 소환합니다. 으에! 천천히 첫 번째 차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중매 전염병을 추가합니다. 은둔자. 패스로는 좀 죽더라도 여기에서 죽겠다. 드로우 맨 위를 추방시킵니다. 하이랜더라서 저주도 알아서 탄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주도 하이랜더됨. 모든 크리처를 기절시킵니다. 오홍홍. 검. 와완타. 신비한 존재. 빠, 신비한 존재라며. 뻥치지 마라. 매장 네 마리나 소환합니다. 헐키. 대신 신비한 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1 잃습니다. 완타 빠세. 레벨업. 크리처 공격력이 2주로 됩니다. 보스 이외의 크리처를 침묵시킵니다. 라스트 워드면 추방입니다. 라스트 워드면 회복합니다. 아. 주술사 때리는 게더 나았을라나. 극심한 손해. 묘약 갖고 와. 동결 묘약 필요성. 2회복. 도끼 6댐 겁나셈. 안 돼, 못 먹잖아, 이거. 은둔자 장단점이 있네. 저주 한 개밖에 못 먹는 건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수호자.
슉. 슉. 패스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 카드를 제거합니다. 헐. 헐키. 반스런 두루마리 꺼져. 아야. 그 선택. 치유묘약. 은둔자 없었으면은 도끼 하나 더 먹었을 텐데. 도끼 6땜이다, 이거나 먹어라. 개꿀. 가방. 용, 인대를 얻습니다. 놀랄 수 없습니다. 놀랐습니다. 세 장을 뽑고 무작위 크리처를 소환합니다. 무기 카드의 데미지가 1로 감소합니다. 아이스 장. 마법으로 잡는 게 좋은 거구나. 이 크리처가 공격할 때마다 저수를 추가합니다. 야, 저거 언제 잡냐? 모든 크리처를 기절시킵니다. 얘는 크리처가 아닌가? 얘도 크리처인데요, 선생님. 예, 랜덤인데 잘 들어갔다. 완타. 여행자의 부적은 어디다 쓰는 거야? 아야. 라스트 워드가 두 개가 나왔네. 아니, 이걸 안 써야. 보물에다가 일회용 붙어 있으면은 되게 껄끄럽네. 저거 완전 저주카드랑 다를 게 없는데. 보물. 크리처에게 3피해를 줍니다. 보물도 많이 넣어도 안 되는구나. 야, 어차피 다 못 먹잖아, 이거. 메이스는 먹을 수 있겠다. 짐제이. 영웅 스킬 카드를 수색합니다. 보스 이외에 크리처에게 침묵과 기절을 겁니다. 가방 두 개를, 전리품 가방 두 개를 추가합니다. 예, 하이랜더로 산듬. HP를 잃은, 잃을 때마다 한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립니다. 야, 개쓰레기 아니야. 이거 왜 쓰는 거야? 계속 진행. 반스런 따위 하지 않는다. 쉴드를 얻습니다. 흑기사.
기절. 침묵 거는 것도 하스가네. 어차피 못 먹는 거왜 자꾸 보여주냐? 신속히 발동됩니다. 패스 카드를 버립니다. 재생을 얻습니다. 내 힘이 커진다. 음의 힘, 음의 힘, 미음 음의 힘. HP를 잃은 경우 그만큼 HP를 복원합니다. 라스트 워드 카드를 뽑으세요. 뭔 소리야? 아, 번역 진짜 좀. 보스 이외의 크리처를 추방합니다. 플레이어의 HP가 그 크리처의 공격력만큼 줄어듭니다. 오씨, 갓카드네. 숙성 좋아 보인다. 아야, 돌겜이야, 돌겜. 게임 이름은 저기 트위치에 떠 있습니다. 죽어라. 라스트 워드 한 장을 뽑습니다. 저도 이 게임 이름 모르겠어요. 아까 적어놓은 거 까먹었어. 아야! 독을 추가합니다. 뽑을 카드 더미가 오른쪽이었구나. 매장 무작위 카드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 아 임마 하지마. 숙성. 너 숙성. 아 이런. 아니. 나쁜 놈아. 원기 묘약 3장을 뽑습니다. 3의 피해를 줍니다. 무작위 아이템 2장을 얻습니다. 신비의 방. 아직 한 판도 안 끝나서 잘 모르겠네요. 보물을 갖고 있나? 냄. 버린 패를 뽑을 카드 더미에 섞습니다. 덱에서 3장을 유배시키고 카드를 뽑습니다. 야, 미쳤어? 근데 이거 대갑축 개꿀이긴 하겠네. 완타? 완타 딜 올릴까? 그럼 한 턴에 5장 이상의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조롱. 아이 도발이네 도발. 단투 독소 버려. 이러면 완타를 저기다가 뺄 수밖에 없겠네. 완타 지금 6대1이다. 플레이어 무작위 한 장을 버립니다. 중매. 이 크리처가 공격할 때마다 매니 카드를 추방시킵니다.
숙성 떴다. 마 숙성 무바라. 안 돼, 내 숙성. 숙성이 숙성당했다. 사딜 너무 아픈데. 숙성할까? 체력 3 남는데. 근데 어차피 맞을 거니까 숙성을 쓰는 게 이득이지. 가청. 강제 하이랜더. 신비의 방. 비전설 무기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냥 딜1 오르는 게 다야. 어서오세요. 토템. 주술이다, 주술이. 턴이 끝날 때 무작위 고블린을 소환합니다. 야, 매장 없냐? 아, 맞다, 나 저거지. 5장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몇 스택이지? 성서 라스트 워드 한장 뽑습니다. 한장 뽑아도 못쓴. 아, 하필 원기병이 같이 잡히냐. 야, 이거 어떡하냐. 초커 너무 빡센데. 아이, 초커 때문에 이거 뭐할 수가 없네. 묘약 카드 있나? 묘약도 갖고 있는 거 없네. 아이, 저기 들어가냐. 어떡하지? 뽑을 카드 더미 이 꼴인데.
으어. 체력탄 하나. 와, 다이아몬드. 나 죽는다. 힐러 없냐? 안 돼요. 아, 몹 없다매. 없다매. 되게 묘약 없냐? 그래서 죽었구만. 허상 극혐인데. 죽었어. 아! 내 다이아몬드. 1레벨부터야. 뭐야 이게. 내 힘이 커진다, 어쩌라고. 아, 잘못 눌렀다. 하, 참네. 다음 비전설 무기 카드는 3배 데미지를 줍니다. 크리처에게 6피해를 줍니다. 라스트 워드 쓰기 너무 어려운데. 똥같은 번역. 신속히 발동됩니다. 개풀이네 저거. 아야. 크리처에게 EFL을 줍니다. 아이, 골드 보는 시스템이 되게 별로다. 다음 비전설 무기 카드는 3배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는 무기가 아니라 스킬이야? 하긴 뭐, 주먹은 무기가 아니지. 아, 야. 3배 비례. 크리처에게 8의 피해를 준 다음 이 카드의 피해를 1 줄입니다. 최소 피해는 2입니다. 보스 이외의 크리처를 침묵시킵니다. 라스트 워드면 추방입니다. 버섯. 10회복하고 저주를 2장 추가합니다. 미들창 버섯. 아, 타격 쓰고 싶다. 아야, 아야. 너무 아프다. 일회용입니다. 경험치를 얻습니다. 쉴드를 얻습니다. 한장덜 뽑습니다. 단검도 얼마나인가? 턴 종료 시 크리처를 무작위 크리처로 변화시킵니다. 넌 추방이야. 자샤. 그만 때문에 추방을 못하네. 야, 단투 없냐?
소용없어. 히히히 침묵 먹어라. 아야. 저놈의 금화는 왜 자꾸 튀어나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니? 내 힘이 커진다. 크리처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모든 크리처와 아군 영웅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나한테 3댐 들어오는 거 너무 아픈데. 크리처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메뉴에 카드 두 장을 버립니다. 라스트 워드면 더 버립니다. 뭐야 이게? 구데기 카드 아님? 신성한 불길이 났네. 어려운 방. 별로 어렵지도 않네. 최대 체력 늘리는 선택지가 최대 체력 꼴랑 1밖에 안 주더만. 카드 좀더 없나? 행운의 동전 일회용입니다.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체력 관리가 되게 뭐야 이거? 항아리다 항아리. 무작위 크리처 두 마리를 불러냅니다. 이 운빨. 야 침묵 어디냐? 쟤는 보스라서 침묵 안 걸리나? 보스 이외의 크리처를 추방시킵니다. 넌 추방이야. 명치 달리는 게 맞겠는데? 뭐야 얘만 왜 이렇게 세요? 아야 항아리 너무 세다. 야얘왜 이렇게 세? 때인깨진다. 내 힘이 커진다. 얘네도잡아야돼. 야제자모험을선택합니다뭔소리야에 뭐야 미미기였어 안돼
죽었는데? 야, 이런 게 어딨어? 창조 킬각 에반데. 헐, 다른 캐릭 해보자.